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조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명절 지금 보내고 계시죠? 보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명절이 지난 다음에 제가 뽑은 아마 타로 카드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건데, 자, 명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항상 걱정되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썼죠? 자, 그래서 돈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하반기 금전운에 대해서 어떨까, 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 금전운만 따로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전운은 2019년 하반기, 매달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앞으로 4개월 남은 금전운에 대해서 제가 우선은 미리 뽑아서, 자, 선택지에 1, 2, 3, 4, 5 뽑아놨거든요. 자,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9년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의 금전운입니다.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지금, 자, 1번 카드입니다. 자, 1번 카드 제가 자, 금전운을 뽑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칼이 이렇게 벌써 요 앉아 있어요. 자, 그래 되니까 우선은 금전으로 봤을 때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금전에 대해서 자, 체계적으로 잘 써왔습니다. 잘 써왔거나, 그 다음에 뭔가 잘 해왔거나 해서 잘 운용을 해오신 것 같거든요. 갖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어떤 힘으로 자 돈을 벌어들이거나 자 그리고 운용을 하거나 자 그렇게 할 그렇게 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서 현재 상태가 막연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하면서 돈이 지출될 것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뭔가 여행을 하시거나 조금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자, 그 속에서 지금 정말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뭔가에 대한 어떤 고민도 금전에 대한 내가 어떤 것을 지금 잘 유지해 갈수 있을까라는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해 갈수 있을까라는 어떤 것을 고민하는 지금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리고 이 금전을 두고 뭔가 상황이 나를 좀 앞으로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칼이 있고 여기에도 칼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금전운에 뭔가 결정적으로 결론이 나면서 뭔가 칼이 들어오면서 약간 결정이 날 뭔가가 분명히 있다. 자, 그 뒤에 지금 이게 카드가 궁핍함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펜타클 5번. 자, 그래서 1번을 어떤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금전에 가서 잘 운용도 잘 하시고 잘 해오셨는데 이상하게 이 하반기로 갈수록 뭔가 금전운이 약간 좀 부담감, 내가 끌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 자,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어떤 금전운이 떴어요. 자, 그리고 주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금전적인 약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안 지켜질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1번을 선택하신 어떤 구독자분들은,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조금, 변화에 약간 뭔가 했지만, 결정이 났지만, 이게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내지는 완전히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 그런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가시는 게, 대비를 하시는 게, 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그,
그 다음에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뭔가가 약간 경제적인 부담, 본인이 끌고 가야 된다는 약간 경제적인 부담을 계속 가지고 계신 어떤 지금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1번을 지금 보신 분들은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래 보이고, 제가 이 작은 카드로 달달이 지금 금전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 구독자 분들의 어떤 9월달의 어떤 금전적인 상황, 10월달의 금전적인 상황, 11월달의 금전적인 상황, 12월달의 금전적인 상황. 자, 다시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9월달은 뭔가 완수된 사명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다스린 거하고 비슷하게 나오면서 뭔가 나쁘지 않다. 자, 그래서 9월달 금전운은 보너스가 있다든지 뭔가 내 직업적인 것과 그리고 어떤 좋은 어떤 직업적인 것과 관련되면서 금전운이 9월달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게 완수된 사명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월달도 결정적으로 하면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9월달, 10월달 금전운도 괜찮다. 자, 그러면 자, 11월달에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혁신을 의미하면서, 근데 이 변화는 제가 볼 때는 보통의 카드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이 카드가 지금 뒤로 갈수록 금전에 어떤 것이 책임지고 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 뒤에가 신중하여라는 카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카드, 이가 지금 이 카드로 봤을 때 어쨌든 1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나중에 미래로 갈수록 뭔가 어떤 신중함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9월, 10월은 금전운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달에 뭔가 약간 변화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12월 달에는 신중한 금전운에 대한 어떤 경고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주변에서 뭔가 아프게 할 수 있는 어떤 금전에 대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1번을 우리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약간 자 뭔가 명확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자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래도 생각보다 이 내용상으로는 달달 금전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1번 구독자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제가 금전운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을 제가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금전운이 그마그마 괜찮습니다. 왜? 미래의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는 카드가 뜨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로 보게 되면 과거에 엄청 금전에 직업적이든 아니면은 어떤 금전과 관계되면서 뭔가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카드, 체리어트 카드가 떴거든요. 자, 거기에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왕의 권위를 가진 모습이 떴기 때문에 자, 남성과 왕의 권위를 가진 것과 직업적인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남성이 떴거든요. 그럼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금전운과 관계되면서 남성과 어떤 제가 볼 때는 관련성을 가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금전적인 면에서 처리를 해야 하거나 내지는 마감해야 되거나 처리해야 되거나 약간 미루고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우선 있을 수 있어요. 자,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여성과 주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또 여성과 관련된 어떤 투자라든지 여성의 어떤 여성의 분야라든지 여성이 돈을 쥐고 있다든지 여성이 어떤 돈에 대해서 뭔가 쥐고 있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명히 금전운에서 칼 10개를 맞았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뭔가 끝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분명히 새로운 문서라든지 새로 시작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먼 미래로 본다면 나중에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거나 전문적인 투자자를 만나게 되거나 자, 금전에 대한 성과가 나거나 자, 그런 카드를 상징하는 카드들이 떴어요. 자, 그래서 열심히 해왔고 지금은 남성의 권위나 왕의 권위와 관계에 있는 어떤 문서와 왕의 권위와 관계에 있는 어떤 지금 그 금전운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 투자라든지 일적인 면에서 약간 미루고 있거나 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속에서 투자의 모습이 또 여성과 관련된 어떤 투자의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가게 되면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마감도 있고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금전운이 미래로 갈수록 오히려 금전운이 어떤 전문가적인 것, 직업적인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인정을 받을 것 같다.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달달이 지금 금전운을 다시 한번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쳐가지고 자, 달달이 금전운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번 구독자분들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제가 또 뽑았습니다. 오, 자, 9월에 돈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 보너스를 받았거나 좋은 투자를 받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왕의 거진을 받은 거니까 굉장히 9월에 금전운이 좋죠. 자, 그 다음에 10월달. 10월달에는 금전의 면에서 운명적인 어떤 계기를 맞이한다고 나옵니다. 자, 그것 또한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감이 난다. 금전적인 면에서 마감이 난다고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문서가 팔리거나 뭔가 확실하게 뭐 어떤 결론이 나서 움직이는 것이 요 10월 달에 그런 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11월 달에는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끄럽고 내가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 달에 이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11월 달에 금전운이 조금 별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다시 가족과 관련된 어떤 직업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다시 떴거든요. 이거는 금전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을 어떤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11월 달에 금전운에 대해서 묶인 듯이 뭔가 잘 안 풀리는 거, 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요 12월 달로 갈수록 어떤 것이 좋다. 또 거기에 또 가족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그 다음에 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을 제가 열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3번. 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카드는 이상하게 러버 카드가 떴어요.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래로 갈수록 뭔가 고민이 많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선은 과거에 뭔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인 카드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9월달 지금 이 카드를 뽑기 전에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왔음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열심히 해왔고 근데 막 전문적인 것보다는 많이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어떤 모습의 금전운이었다고 보이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걸 보고 있는 상태가
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면서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카드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을 수 있다. 금전에 대해서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가진 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 자,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되거든요. 자, 거기에 어떤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내지는 제안하는 어떤 금전적인 투자 제안,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제안. 자, 그런 게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자, 들어와 있게 되고 거기에서 분명히 제안하는 사람은 전문가이긴 합니다. 이 왜냐면 전문가를 상징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전문가이긴 하고 그리고 이 카드들이 전부 다 왕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금전을 제안하거나 내지는 금전과 관련되면서 분명히 능력의 어떤 능력자들이 이 금전과 관련되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투자도 그렇고 금전적인 면에서 왕의 권위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어떤 역량을 보여줌으로 해서 뭐 발표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뭔가 기획을 하거나 자 그런 면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줌으로 해서 자 금전운과 뭔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거기에 지금 이게 러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또한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고 어쩌면은 이 금전운은 여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사랑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이거는 주변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좀 많이 대두되는 금전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근데 미래에 지금 이게 고민이 많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연말로 갈수록 이상하게 돈을 두고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거나 내지는 역량을 보여주거나 문서를 잡거나 어떤 투자의 제안이 있거나 자 그런 면에서 금전운은 나쁘지는 않은데 이 결과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래서 12월로 갈수록 뭔가 조금 고민이 많은 어떤 금전에 관한 사항이 떴어요. 자 그래서 투자나 뭐 하여튼 그런 것과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달달 금전운을 다시 한번 뽑아봤어요. 자 9월달 읽어보세요. 9월달에 내가 뭔가 생각이 많고 여기도 지금 9월달 여기에 지금 생각이 많은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미 지금 봤을 때 크다랗게 무슨 변동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어떤 금전에 관한 변동이라든지 자 그런 카드가 들어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도 남자가 떴지만 여기도 남자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10월달과 금전운과 관계되면서 남자와 어떤 관련성을 분명히 가진 카드다. 10월달에 자 그렇게 보이고 자 11월달에는 금전운이 약간 보호하거나 집안에 치거하거나 자 그런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2월달에 이게 오히려 지금 돈이 되네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여기 12월달 되면 돈에 관한 사항이 나올 거는 나옵니다. 나오니까 기다려 보시고 근데 단 투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금전적인 투자를 하거나 하는 거는 우선은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투자는 하지 마시고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투자는 하지 마시고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래서 9월 달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미 9월 달에 보니까 좀 커다란 변동이 좀 와 있는 것 같고 10월 달에는 남성과 관련이 있고 11월 달에 이게 보호되는 거지 금전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이 나오는 거면 12월에 나올 것 같다 고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어쨌든 투자는 하지 마세요. 돈 지출은 하지 마세요. 12월 달에 자 오는 것만 하세요. 그러니까 받는 것만 받으시고 지출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 여기가 지금 헐미스 카드가 떴기 때문에 금전을 두고 고민이 많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와 관련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가 투자 제의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래서 9월 이후로는 투자는 하지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직업적인 면에서 전문성을 보이면서 하는 어떤 금전운과 관련된 거는 그거는 좋습니다. 자 그거는 하시고 자 투자와 관련된 금전운은 하지 마시고 직업과 관련된 금전운은 하는 게 좋고 자 그러면 오히려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그런 결과물에서 12월 달에 돈을 바라고 계신다면은 그거 들을 수 있다. 원천적으로 봤을 때 금전은 나쁘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는 하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은 금전운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게 금전운 자체가 지금 8월 달에 약간 지금 이 상태에 지금 원래는 회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자, 그런 속에서 일을 함으로 해서 약간 금전운과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믿는 사람과 금전운이 관련이 있고 자, 거기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팔아야 한다든지 내지는 팔아야 한다든지 투자를 해야 한다든지 가게를 팔아야 한다든지 뭔가 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자,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달 카드가 떴으니까 자, 그래서 떠나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라는 금전에 관해서 한번 그게 문서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약간 반대되는 어떤 마음을 가진 남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떠나자, 정리하자, 내지는 끝내자라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정리하면 안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자, 그런 마음의 어떤 가진 남성분이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런 문서운이 있을 수도 있다. 보이고,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 또 여성운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서 봤을 때는 금전운과 관련되면서 여자들과 여자 색과 어떤 관련된 어떤 금전운으로 보이고 거기에 떠나고 뭔가 정리하고 해야 하는 어떤 금전운이 또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자 3명과 어떤 관련된 금전운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둘 다 킹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감정적인 면에서 감정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만족시켜 주게 되면 금전운으로 굉장히 좋고 그러면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저같이 말을 하거나 감정을 만족시켜 주거나 자, 그런 사람들과 관련되면서 돈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속에서 금전운이 있고 그러면은 큰 금전운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근데 마지막에 이 킹 펜타클이 떴기 때문에 요 펜타클 라이트가 떴기 때문에 돈이 분명히 되기는 될 건데 그 돈이 속도가 느린 돈이 떴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금전적인 면에서 분명히 나중에는 나에게 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서 답답한 어떤 금전운을 가진 카드가 자, 4번의 구독자분들에게는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전운은 조직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그런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고 지금은 약간 떠나고 정리하고 어느 부분을 일단락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남성의 권위, 반대하는 남성의 권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여자 3명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자, 하지만 이 카드는 어쨌든 나쁘지는 않아요. 왜 킹들이 다 킹이잖아요. 그러니까 킹이 나왔기 때문에 금전적인 그 칼도 없어요. 금전적인 면에서 상처를 주거나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 이 금전운은 조금 더디 간다. 내지는 결과물이 분명히 나오기는 할 것이나 조금 더디 될 가능성이 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달달 금전운을 제가 다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낀게 있잖아요. 그죠? 9월 달에 낀게었고 자, 10월 달에는 뭔가 지켜보고 있고, 자, 11월 달에는 아주 좋은 금전운이 떴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자, 명예가 있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자, 과거에 지금 9월 달에 뭔가 바퀴가 끼어 있으면서 금전으로 돼서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어요. 지금 마음이 약간 안 편하고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자, 거기에 10월 달에는 지켜보는 뭔가 탐색하는 듯한 어떤 금전운이 뜨고 그 다음에 4번을 우리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12월, 12월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지금 더디 가고 있잖아요. 자, 결과물이 분명히 11월과 12월에는 중요한 결과물이 나올 거니까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언론, 방송, 내가 방송으로 하는 것, 뭐 상담을 하는 것, 나를 알려짐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트럼펫이잖아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카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2월은 뭐가 있다? 명예와 보상이 있다. 자, 돈도 따라옵니다. 자, 이 카드가 굉장히 긍정 카드예요.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12월까지 한번 잘 기다려 봅시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5번 5번을 선택하신 그래도 오늘 금전운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칼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자, 5번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 금전운이 카드로 봤을 때는 정말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고 자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만족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근데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이 지금이 막 뭔가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 9월달, 10월달이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뭔가 기다리고 있거나 생각이 많거나 아니면 가게를 준비하고 있거나 뭔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거나 자 그런 카드가 지금 떴거든요. 이 카드를 봤을 때 거기에 지금 분명히 소식이 올 건데 이게 소식을 상징하거든요. 자 제차의 어떤 부름을 상징하는 소식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그래서 기다려보시고 자, 이 소식은 어쩌면 팔린다, 해결된다. 자 그리고 취업된다. 자 그런 거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카드로 봤을 때 자 5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제차의 부름 속에서 취업된다 내지는 뭔가 좋은 데 간다 이런 거 다 해당되면서 어떤 금전운의 상승이 싹 보이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주변에도 이거 해볼래 하는 어떤 카드도 그 뭔가 제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자 그런 제안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투자 제안, 예전에 알던 사람의 제안, 여기로 가볼래 하려는 제안, 그러니까 금전과 관련되면서 그런 제안이 있게 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움직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뜯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생각을 많이 하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미래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현재가 생각이 많고 뭔가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막 생각하고 계신 카드에다가 거기에 어떤 조금 좀 집착하고 뭔가 조금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분명히 재차 어떤 부름이라든지 소식이 있으면서 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니까 우리 한번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금전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취업에 관한 금전운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긍정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봅시다. 자, 9월은 여성과 관계에 대한 금전운이 떴어요. 자, 9월에. 자, 그리고 10월은 뭔가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 꼽힌다. 내 좋아하는 것에 열심히 한번 해본다. 라는 카드가 떴고. 자, 그리고 11월에 변화가 있어요. 이동, 변동, 직업적인 변동이 있고. 자, 12월에 그대들의 아름다움을 입증하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입금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여성과 이 이상의 이 카드는 좀 전에 뽑았던 4번 카드가 남성과 관련이 굉장히 많은 카드라면 이 5번 카드는 여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고 여성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있고 여성과 관련된 어떤 직업운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상향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카드고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금전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번다, 작게 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직업적인 면이라든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과에 대해서 뭔가 이슈를 두고 있다든지 자 그런 것과 관련된 면에서 돈은 딸려오는 어떤 형태의 금전운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12월이 되면 분명히 이룰 수 있어요. 나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9월달은 여성과 관련이 있다. 자 10월달에는 내가 꼽히기는 한데 10월달에 보이는 것은 약간 혼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월달에 혹시나 투자를 하거나 하는 거는 조금 별로입니다. 자 그거는 별로고 자 그 다음에 11월달에 변동이 있고 12월달에는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금전과 관련되면서 좋은 금전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자, 1번에서 5번까지 하반기 9, 10, 11, 12, 자, 금전운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칼카드도 안 나오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금전운이 굉장히, 이걸 보시는 금전운들이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에 금전이 아주 편안한 행운들 많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